안녕하세요, 미니믹스입니다. 오늘은 브롤스타즈의 로보틱 패널을 그려볼게요. 아이패드에 먼저 스케치한 후 그려줄 거예요. 로보틱 패널의 색칠 도안은 설명란에 링크해둘게요. 먼저 헬멧의 윗부분을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래쪽에 작은 원을 하나 그려주고 그 옆에 이제 원의 반을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둥근 선을 그리고 살짝 무전기같이 생긴 거? 헤드셋 옆부분처럼 생긴 것도 그려줘요. 반대쪽도 이제 헤드셋 같아요. 그리고 원 아이스크림 막대 있잖아요. 그걸 되게 홀쭉하게 날씬하게 한 거를 되게 작게 해서 두 개 나란히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스프레이 뿌린 것처럼 해골 모양을 그려줄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이제 스프레이로 뿌린 것처럼 벽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작은 원, 엄청 조그만한 귀요미 원도 그려주고요. 온도계 그거를 밑에다가 그려줄 거예요. 다음에 이제 얼굴선 그려주고 이제 코랑 눈은 안 보이고 입만 웃는 입으로 이빨 보이게, 이 보이게 그려줄게요. 가방 같은 거? 가방 끈처럼 살짝 두껍게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또 어깨 뽕 같은 거 반대쪽도 그려주고 이제 허리 부분에 선 있는 거기도 그려주고 이제 벨트도 그려줄게요. 그리고 장갑 낀 팔 같은 거, 팔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허리 잡고 있는 손도 밑에다가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지를 그릴 건데, 바지는 되게 두껍게 그려줄 거예요. 요 두꺼운 바지 있잖아요. 그런 거 남자들한테 의외로 좀 잘 어울린데 페니한테도 조금 잘 어울리는 느낌? 아무튼 그리고 그 아래에 신발도 그려줄 거예요. 근데 살짝 각지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뒷면에 이제 타이어처럼 생긴 무슨 가방 같은 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렸던 고무장갑 낀 듯한 그런 팔도 반대쪽도 그릴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총을 잡고 있는 손을 그릴 거여서 지금 똑같이 그리시는 분들은 허리손하고 있는 좀 환한 페니가 될 거예요. 먼저 손가락을 그리고 총을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 그릴래요. 영상이 조금 빠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느리게 배속하거나 멈추고 그리고 멈추고 그리고 틀고 멈추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잘라낼 수 있을 겁니다. 총 그리는 게 좀 어려웠어요. 뭔가 좀 복잡했어요. 총이 그리기 힘드네.
그리고 지금 이 총을 스키쉬로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이나 총만 이렇게 따로 그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동그라미 속에 느낌표가 아이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총만 따로 만들 수 있는 영상을 올려뒀거든요. 그걸로 바로 볼 수 있어요. 페니보다 총이 좀 더 멋있는 느낌? 아닌가, 페니가 더 멋있나? 색칠도 천천히 따라 색칠해 보세요. 슬쩍슬쩍 바라만 보고 있네.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버렸어. 이번엔 다른 것 같아. 정말 다른 것 같아. 진지해요. 놀리면 안 돼요. 두근거리는 가슴 때문에 난 진지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살금살금 주문을 걸고 있네.